2023년도 수출 목표 5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출은 외화 획득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인 까닭에 우리는 수출고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외국으로 팔려나간 여러 가지 수출품 가운데도 생사의 경우 미국, 홍콩, 일본, 영국, 독일 등지에 942만 2천 달러가 수출됐으며 쇠탄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지에 1,326만 8천 달러가 수출됐고 지레이션은 573만 9천 달러가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출 실적과 계획을 대비해보면 금년도 수출 목표 5억 달러 중에서 농산물이 2,098만 달러로서 4.2%, 수산물이 6,150만 달러로서 12.3%, 광산물이 3,507만 달러로서 7.0%이며 공산물이 3억 8,250만 달러로서 76.5%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말 현재 농산물은 824만 달러로서 39.3%의 실적을 올렸고 수산물이 2,046만 달러로서 33.3%, 광산물이 1,545만 달러로서 44%의 실적을 올렸으며 공산물은 1억 6,633만 달러로서 43.5%의 실적을 올려 총 2억 1,050만 달러에 42.1%라는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연말까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